미국으로 들어간 아프간 피란민 가운데 100명 정도가 테러 단체와 관련이 있다는 걱정스러운 보고가 나왔습니다. 마침 9.11 테러 20주년이 일주일 남은 시점입니다. 서채리 기자입니다. 아프간 피란민 10명 중 4명이 미국행 경유지로 거쳐갔거나 임시로 머무르는 곳입니다. 그런데 이곳에 온 피란민 중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상당수 섞여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대피작전이 무질서 그 자체였다며 300명은 서류도 없는 무국적 상태였고 보호자 없는 아이들도 200여 명에 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미 당국은 입국했지만 신원이 불분명한 만 명의 피란민은 추가 검사가 필요하고 이 중 100여 명이 탈레반이나 테러 단체에 연관됐을 수 있다고 분류했습니다.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remains ever vigilant against attempts by foreign adversaries to exploit vulnerable populations as a means of gaining access to the U.S. for nefarious purposes. 특히 9.11 테러 20주년을 앞둔 상황에서 아프간 내전이 격화된다면 알카에다 등 테러 세력의 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. Therefore, they will continue supporting Al-Qaeda and in hosting them in a clandestine way at least for the foreseeable future. 정부 수립을 앞둔 탈레반은 판지시르 계곡에서 저항군을 제압했다며 축포를 쏴 17명이 숨졌지만 저항군 측은 함락 소식은 거짓말이라 일축했습니다. 여성들의 시위를 무력으로 제압하고 아프간 군경 출신은 탈레반 가입을 금지시키는 등 억압 정책도 계속돼 아프간 전국의 혼란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. 채널A 뉴스 서철입니다.